안녕하세요. 글로벌 모터즈의 김현수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곳은요, SH 모터스가 양평점으로 이전을 했다고 해서 나와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업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공업사가 이제 또 1급, 2급, 또 그 다음에 3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1급과 2급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그 다음에 3급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고요. 리프트라고 하죠. 차를 들어올리는 이 장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SH 모터스의 박승호 대표님을 모시고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H 모터스 박승호 대표님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SH 모터스를 방문을 했는데, 네, 평소에 제가 팬이었어요. 믿어도 됩니까? 네, TV에 자주 출연하시잖아요. 네, 믿겠습니다. 네, 대표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저희가 요청을 많이 했는데 너무 바쁘셔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 저희 오류점이 양평점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제가 좀 바빠서. 그러니까 여기 또 SH 모터스가 양평점으로 새로 이전을 하고, 또 천왕동에 또 SH 모터스가 있는데, 네, 돈을 쓸어 담으셨다는 얘기가 좀 들리고 있거든요. 아, 그건 아니고요. 네. 아, 그거 아니에요? 네. 또 뜻하지 않게. 또 겸손하시네요. 오류점에 너무 바쁘셔서 저희 지금 3시간을 기다렸어요. 아, 죄송합니다. 네. 네. 여기에 온 이유는 저희가 궁금한 게, 공업사라고 하면 또 이제 1급 공업사, 2급, 또 3급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그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네. 3급은 말 그대로 이제 일반 경정비. 그러니까 이제 길 다니다 보면 조그만 이제 카센터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큰 엔진을 예를 들어서 내리거나 오버하거나 그런 작업을 못하고, 네, 이제 간단한 경정비만 할 수 있는 곳이 3급이고요. 네. 1, 2급은 같은 공업사예요. 같은. 예, 판금 도장을 할 수 있는, 검사도 할 수 있는 공업사인데, 크게 뭐 차이점은 두진 않고, 이제 평수에 따라서 이제 1급이냐 2급이냐, 이제 간단하게 그 정도 차이점 보시면. 그러면 하는 일은 똑같은데 규모에 따라서 1, 2급으로 나눠지는 거네요? 저는 뭐 1급, 2급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더 좋은 게 1급 뭐 이런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또 공업사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장비죠. 이제 리프트라고 하는데, 이 리프트의 역할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왔거든요. 간단하죠. 이제 리프트는 자동차를 점검하는데 필수 장비예요. 예를 들어서 오일을 갈 때도 쓰고, 그 다음에 뭐 타이어도 교환하고, 뭐 브레이크 패드. 그러니까 모든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리프트가 없으면은 정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리프트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브레이크 패드나 이런 건 리프트 없어도 가능하지 않아요? 작기 아시죠? 작기. 작기요? 네. 작기 모르세요? 작기 모르세요? 일본말 아닌가요? 이 시국에? 옛날 차들 보면 스페터가 있잖아요. 거기 뭐 조그만. 아, 이거 살짝 차 올릴 수 있는. 차 올려서, 예,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했었는데.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여기 와봤는데, 여기 와서 딱 보니까 리프트가 종류가 또 여러 가지네요? 그럼 여러 가지죠. 옆에 기둥이 있는 리프트하고, 요 기둥이 또 없는 리프트가 있어요. 이 차이점이 또 따로 있어요? 화물차도 있고, 네, 뭐 승합차도 있고, 네, 뭐 SUV도 있고, 뭐 승용차도 있고, 이 바퀴 구조, 차 구조에 따라서 리프트를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프트가 있는 거예요. 더 이렇게 뭐 특이하거나 이런 건 없는 거고. 기둥이 있는 건 아무래도 하중이 더 무거운 차량. 아, 무거운 차량. 그거를 들기 위해서 기둥이 있는 거고요. 작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리프트가. 그럼 이건 무거운 것도 가능한 게 이제 기둥이. 그다음에 이제 화물차를 잘 보세요. 화물차가 뒤에 프레임 방식이잖아요. 적재함 있잖아요. 네 바퀴 올라가서 같이 뜰 수 있잖아요. 그래서 4주식이 있는 거예요. 화물차는 다 4주식이 돼요. 아, 화물차는 또 4주식? 네. 아, 그럼 이거 무거운 거 지탱이 되는데 제가 올라가도 되는 건가요? 기울어져서 잘하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아, 제가 올라가면 기울어지고, 화물차는 괜찮고? 돼지들이 올라가면 그래요. 자, 그럼 지금까지 SH 모터스 박성호 대표님하고 공업사에 나누는 기준과 그 다음에 리프트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찾아도 돼요? 네, 다음번에는 제가 셀프 정비 팁으로. 근데 또 한 3시간 또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죠? 그때는 제가 안 기다리고 바로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릴게요. 아, 그럼 약속한 거예요? 네. 그럼 약속. 약속. 네. 보자. 네. 됐지? 아, 그리고 지금 박승호 대표님하고 얘기를 다 끝났는데, 여기가 또 고객 휴게실이 또 굉장히 고급스럽고 좋다고 하네요. 한번 같이 구경 한번 가보도록 해볼게요. 고객님이 대기하고 계셔서 시끄럽게 못하니까 한번 이거 살짝 한번 찍어. 여기가 그 유명하다는.